존경하는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,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, 이동섭 국기원장입니다. 앞으로 다가오는 3월 25일 날 1시에 펼쳐지는 광화문 축제는 우리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된 지 5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세계 우리 태권도 가족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고 2만 명의 우리 사범들이 참석해서 기네스북까지 도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. 그리고 태권도 국기원이 50주년이 돼서 국기원이 좀 낡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제2국기원을 건립하자는 그런 소망과 여망을 가지고 우리 태권도인들이 정말 벽돌 하나 싸는 심정으로 또 만원 도네이션 하는 운동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. 세계 태권도 인구가 2억 명에 달하는데 2억 명들이 이 행사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에 있는 우리 태권도장이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침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위기를 확 한번 바꿔서 우리가 2만 명이 방문해서 기네스북 도전을 함으로써 우리 홍보에 가장 큰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참여하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나 초년생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.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곳은 여야의 정쟁의 장이고 많은 분쟁의 대모가 끊기지 않은 장인데 그날은 우리 태권도인들이 세계 속의 국민통합과 화합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충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태권도도 이번 계기로 우리의 위상과 유용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태권도인들의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아무쪼록 우리 태권도 가족 여러분,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